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을 맡은 작가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멘토들과 함께 다양한 인생을 들어보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불안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어주실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신이 마주했던 어려움을 눈 감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주했던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홍석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요즘 근황 토크 잠깐 해볼까요? 네. 몸이 되게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90일째 됐는데요. 101일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마지막 10일 남아서 10일 후에는 멋진 사진 하나 남겨놓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코로나19이고 그러니까 뭐 가게를 좀 접고 나서 살이 10kg 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한 8개월, 10개월 버티다가 이제 이태원에서 마지막 가게를 정리하면서 한 1년 반을 저를 좀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20년 가까이 너무나 바쁘게 이태원에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자영업자로서 열심히 하다가 매일같이 뭔가를 늘 하다가 할 게 딱 없어지고 안 되겠다.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코로나도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또 이겨도 내는 중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에 새롭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런 날이 왔을 때 나도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지금 다들 힘들고 다들 이제 절망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분들이 일단은 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좀 갖추고 나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좀 한번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건강하게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가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네. 그런데 행사에 혹시 부재 들으셨습니까? 그게 부재예요? 아니요, 이게 주제입니다. 네, 그게 주제죠. 주제고 예. 부재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부재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뭐예요? 마음 아프실 텐데. 뭔데요? 해드릴까요? 해봐요. 홍석천도 망했다. 하지만 내일은 있다. 너무 나갔나? 괜찮겠어요? 아니 택시 기사님이 네. 저 이제 혼자 다닐 때 택시 네네. 타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홍석천 씨, 아이고 이태원 다 망했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망한 건가? 내 선택이 망한 선택이었나 아니면? 다시 살고 싶어서 선택을 한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뭐 몇 가지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그 외식업을 잠시 저는 좀 휴식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고 휴식을 좀 하면서 그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가게를 오프라인 매장은 접고 이걸 온라인으로 한번 가게를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저는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이 시기에 안 했으면 진짜 버틸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코로나 안 왔으면 계속 가게를 했겠죠. 온라인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너무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바빠서 아이디어는 있었고 네.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한테 제가 온라인이 됐을 거야 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사실 그거 안 해도 지금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사실 좀 많이 궁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조금 생기지 않기는 해요. 한 20년 만에 다시 헝그리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일개 개인이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그래서 늘 어떤 정보와 뉴스와 또 새롭게 변하는 트렌드, 어떤 시스템의 변화들을 읽어내야 되니까 저는 그걸 읽어내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보통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청년들, 또 은퇴를 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분들은 내가 뭘 읽어야 되지? 어디서 이 힌트를 얻어야 되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우리 이런 시간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또 어마무시한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내가 관심 갖는 그 쪽 분야들을 좀 서칭을 해보시면 한 일주일이면 아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 먼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태원이라고 하는 상권도 사실 홍석천 씨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상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게 된 건지 예전으로 돌아가면 좀 아까 얘기하셨던 맥락에서 보면 네.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셨을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참 감사하게 20대 중반에 이제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좀 다닐 수 있는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촬영을 해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못 봤던 그 깊은 내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정말 매력 있는 도시인데 매력 있는 동네는 없어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해외에 갔을 때 그 동네를 쫓아가서 핫하고 잇하고 뭔가 힙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에도 그런 동네가 뜨는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태원의 1세대 레스토랑 외식업계의 1세대 주자들이었는데 그 누님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 함께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누님들은 막 한 분은 프랑스 쪽, 한 분은 이제 독일 쪽 이런 음식들을 막 소개했거든요.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음식 쪽을 이제 막 차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태원이 갑자기 굉장히 핫해지고 또 전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태원에 와서 한번 돌아보고 놀아보고 먹어보고 해야 뭔가 좀 핫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를 했었고,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저같이 조금 별종인 사람들을 굉장히 품어주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별종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러면 저희가 홍석천 대표님은, 사장님은 폐업을 하실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저희가 짧은 토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폐업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홍석천의 인생 나눔, 인생 토크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위기를 겪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벌써 2년 넘었죠. 2년 전에 코로나라는 걸 저희가 처음 겪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다들 당황해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지, 내 얘기가 아닌 듯 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딱 닥쳐 있을 때 그 당혹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뭐 하루 온종일 내가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이 매장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고 뭐 내 꿈을 펼치고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 가게를 열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내 앞에 닥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폐업을 고민하시고 또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폐업을 했으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막 이렇게 펼쳐 나갈 때가 있고 가끔은 좀 쉬어갈 때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 전년도 해에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약간 여러분들 아시는 폐혈증 같은 거를 제가 와서 연말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약으로만 이제 먹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크게 터지는 바람에 제가 폐혈증으로 수술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루만 늦게 왔어도 폐혈증으로 죽을 확률이 80%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번쩍 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을까? 내가 없고 내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내가 여태껏 하고 있었던 것 또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다 잃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50이 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50이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저 나름대로 했죠. 좀 쉬라고 하시는 건가? 위에서? 그럼 좀 쉬어보자 라는 생각에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좀 처음으로 아 이게 공황장애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에너지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방송 일은 있으니까 방송은 하고 있지만 계속 힘이 빠지고 누군가가 야 괜찮아? 뭐 가게 접었다며 이 얘기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다가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도 나고 막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태원을 떠나야 됐지? 뭐 이런 내가 못한 게 뭐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약간 공황장애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그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온라인 커머스를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왜 너네들은 비싼 내 돈을 들여서 남의 건물에 막 1, 2억을 투자를 해서 가게를 오픈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건데 아무나 가게 막 창업하고 아무나 커피숍 열고 아무나 빵집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정말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가 해서 이거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아직 젊어서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수업료야. 예전엔 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내 실력을 키우는데 더 배우는 데 써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실력이 있어? 그럼 이제 가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밖에 손님하고 이 소통을 하는 이 전체적인 경영을 알아야 돼요. 그 경영의 노하우는 직접 가서 배워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선배가 있잖아. 선배들은 가게를 이미 하고 있어. 그럼 가게에 가서 거기 직원 구하거든. 창업은 정말 힘들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2030 MZ세대들 그럼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창업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실패 확률을 자꾸 줄여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젊었을 때 창업에서 실패하면 아직 젊어 재도전할 수 있어
재도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외식업을 고민하실 때 이게 한 5년 10년을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뭔가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는 사람의 힘 그리고 변화되는 미래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내꺼화시키는 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의 실패의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려서 창업이란 고민 정말 100번의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해도 손해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폐업 얘기하다가 어? 생뚱맞게 왜 창업이지? 라고 하지만 사실 폐업과 창업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죠. 붙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해주신 폐업하신 것 같아. 분들이 다시 창업을 하셔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폐업하신 분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기본 단추를 어떻게 이제 채우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김유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는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일입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시스템으로 인한 과열 경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인데 진로 방향성마저 잃고 좌절에 빠져 건강도 잃고 살까지 넘어져서 고민입니다. 삶의 우기를 느끼며 방황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멘토님이라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신청을 합니다. 뭘 팔고 계세요? 의류잡화? 의류잡화?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바꿔요. 여기 좀 안 될 때쯤에는 또 컨셉을 또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 길이 맞는지 특색이 없고 특징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라이브 할 때 저랑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품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상품을 살려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냥 홍석천이라는 사람 연예인 홍석천하고 문자로 대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한테 사라고 안 해요. 저는 사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뭐 오늘 뭐 했으면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으면 뭐 했어요 그냥 얘기해요. 제 라이브는 이 제품을 진실하게 소개하는 것 빼고는 그 나머지는 그냥 소통해요. 저는 이제 홍석천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도 뭐 라이브로 커머스 할 때 제품 소개만 막 하는 게 과연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그 수많은 라이브 업체들과 그럼 나는 어떤 걸 차별화를 할까 고민을 하셔야죠. 그게 저는 소통이라고 저는 했고 본인은 본인만의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뭔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브랜딩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브랜딩이 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문화기획자, 예술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요즘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이슈로 회사에서 입지도도 낮아지면서 연봉 협상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만의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여기저기서 폐업 소식이 들리다 보니 망설여집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사실 편의점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명예퇴직을 하셔가지고 편의점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다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힘들죠. 집이 많이 기울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이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분야 하나가 문화 쪽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작품과 공연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패션 디자이너들도 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힘든 저 희한한 게 방법을 다 찾아요. 자, 제가 이제 계속 정부의 단체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기획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정부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지원책이 있어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꾸 지원을 하세요. 되든 안 되든 그 프로젝트를 만드셔요. 혼자 힘들 거예요.
문화 기획을 하는 사람들 친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몇 명 모여서 단체를 만드세요. 회사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만 잘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거리를 잡는 데 있어서 기회가 많이 넓어지죠. 아, 저는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잠깐 이제 2020년에는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은데 자꾸 뭘 하려면 아예 내가 이거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본인 성격이 조금 뭐 약간 좀 조용조용하거나 약간 뭐라고 하지? 내성적이라든가 이런 성격을 조금 밖으로 좀 표출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나서 되게 떨리고 막 이러지만 되게 기분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들 지금 몇 가지 딱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작게 작게 이렇게 이뤄내시고 있잖아요. 본인을 믿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음 도전에서 그거를 보완해서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모든 중심은 나예요. 문화기획자도 나고 의류 판매하는 사람도 나는 누굴까? 난 뭘 좋아할까? 난 뭘 잘할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에너지는 뭘까? 그러면 다른 사람 거 에너지 빌려서 같이 하자. 뭐? 콜라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20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재미, 의미, 성장. 오. 네.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와. 네. 오늘 또 얘기하셨으니까 또 내일은 또 조금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대박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성공, 실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까지 얘기해 주신 홍석천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나눔 인생 멘토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문체부가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힘내라!